와, 다 입었다. 와. 바지 올리세요.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잘하네. 와, 하윤이가 혼자 다 입었네? 네, 오늘은 하윤이 어린이집에서 그 서울랜드로 소풍을 가는 날인데 저랑 유자 씨도 같이 가기로 했어요. 엄마 아빠들도 같이 가자고 하셔가지고 그 고속버스 빌린 것 같더라고요. 요것도 사봤어요. 요거 일회용 카메라인데 몇십 년 만에 사본 것 같은데. 그게 뭐니? 이거 뭐냐고 해나? 이거 일회용 카메라야. 어릴 때그 어머니, 엄마 아빠가 찍어준 그런 사진들 보면 되게 뭔가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요즘엔 사진 찍기가 훨씬 좀 쉬워졌으니까 사진 진짜 많이 찍어주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 그 좀 감성을 못 따라간달까? 소풍 가는 김에 일회용 카메라로 찍어주면 좀 느낌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사봤고요. 근데 이걸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잘 쓸 수 있을지 모르겠나? 어릴 때막 초등학생 때 이럴 때 몇 번 써봤던 것 같은데 39방짜리입니다. 39방? 여보 나이 아니야? 나 40이거든. 나 40이야? 더 많거든, 내가. 아, 그래? 좋겠네. 어떻게 쓰는 거냐? 응? 맛있어? 이거? 찍어볼까? 하윤아. 잘 됐나? 이거 뭐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 확인을 못하는구나. 어, 현상해야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너무 니네 잘하고 있었어. 너무 애썼어. 정말.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어머니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단체 사진 찍으려고 기다립니다. 혜연이 잘 나오나? 걸어줄까? 나도 무서울 것 같은데? 나도. 하윤아 좋아? 아니 오늘 사진 써보지 않자. 아 그래 좋아. 찍은 사진이 없어. 그래. 벌써 탔다 얘들 아름다워. 어 진짜? 하윤아 이런 사람 많은 거 처음 와보지? 선생님이 줬어요. 하윤아 보리차 맛있어? 놀이기구가 다 격렬하네, 되게. 회전목마 한번 타보려고요. 이 정도는 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말 타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마차 같은 게 있어가지고. 왜 그래? 말이 무서운가 보다. 무서워, 혜연이? 아팠네요. 엄마들 타는 거 구경해, 여기서. 언니, 오빠들 타는 거 구경해. 어, 그래. 아, 이거 같이 타자. 네, 저희 둘이 타는 모습을 보면은 혜연이도 탈 수 있을 것 같다고. 원장선생님께서 둘이 타보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둘이서 놀이기구 타는 거 처음인가? 우리 놀이공원 안 갔었나? 안 갔던 것 같다. 첫 놀이기구. 그래도 확실히 원장선생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안 우네. 그러니까. 우리 둘 다 와가지고 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저희 둘 다 놀이기구를 사실 즐기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회전목마 좋아해. 어지러운 거 싫어해서 하윤이가 우리 좀 닮은 것 같아. 엄마 아빠 닮았어. 하윤이의 도전. 과연 제 시도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야겠네요. 하이
네, 선생님들께서 카연이 좀 봐주신다고 둘이 좀 놀다 오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우리만 먹기가 좀 그래서. 아, 그러게. 우리만 먹기 좀 그래서 하면서 굉장히 성큼성큼 먹을 거 파는 대로 가시네요. 이거 셀카도 되려나? 그러게. 화각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네. 찍어볼까? 얘랑. 얘랑? 여보, 일단 거기 서봐. 팔이 닿아야 돼. 어, 근데 화각이 되게 가깝다. 그래? 아. 여기 정도에서 찍어도 여보 얼굴 정도만 나와. 얼굴 안 되겠다. 대충 찍어놔. 셀카는. 얼굴 최대한 붙이고 찍어. 네, 일단 찍긴 찍었는데 어떻게 나왔을지를 모르겠네. 롯데리아에서 음료수나 한잔 할까 했는데 와, 사람 진짜 많다. 롯데리아에 지금 거의 줄이 한 15m? 20m 서 있는 것 같아. 다 학생들이네, 애기들. 어, 그래. 지금 놀이동산에서는 햄버거가 짱이지. 맞아. 삼촌. 저 손 뭐냐고. 살자. 불 좀 꺼줄래? 좋아. 테이크 방금? 아니, 그건 아닌데. 혹시나. 맛있어? 아니, 잘 먹네. 잘 잤나봐. 울지도 않고. 우와, 사진기사다. 오. 잘 보라시군요. 어휴, 어휴. 재미를 아시네요. 셀카, 셀카! 셀카, 셀카! 셀카 찍네? 치즈 카페 갑시다. 몰라! 이게 뭐야? 사연이 신기한가 봐. 아빠의 도전. 네. 신났어, 신났어. 좋아해, 좋아해. 안 내려가. 안 내려가. 너 혼자 저런 거. 지금까지 왔던 키즈 카페 중에서 오늘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신났다 진짜. 여기 딱 맞네. 진짜 혜연이 훨씬 더 크고 오면은 진짜 좋아하겠다. 아직은 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던킨 왔습니다. 어, 자리 많이 있네. 좋다. 우리 선생님들 오셔가지고 커피 한잔 사드리려고 했는데 법인카드 있으시다고 해서 살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쉽네. 요즘 계단이랑 언덕을 굉장히 좋아해서 저기 또 내려갔습니다. 오늘 날씨가 더워서 사진 같은 건 예쁘게 나오네요. 근데 약간 더위를 먹었습니다. 아가는 괜찮을지? 뭔가 남편도 집에 가서 뻗을 것 같은 일입니다. 오늘 고생 많이 했거든요. 누구세요? 잘하네. 같이 그릴까? 예. 엄마? 응? 엄마도 그래? 다. 자. 동그라미. 뭐 그렸나? 오, 동그라미다. 하인 엄마 손 잡아주세요. 하인 아빠도 손 잡아주세요. 하인이 잘 잤어? 쭉 올려. 쭉. 네, 오늘은 팔각당 카페라는 데 갈 거고요. 어린이 대공원 안에 있는 곳인데
아기가 이용료 3,000원이고 어른이 1,500원. 어린이 대공원은 또 진짜 오랜만에 가보는 것 같은데. 네, 배고파서 김밥 한 줄 먹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장나교 김밥이라고 있는데 그거 제일 유명하더라고요, 근처에서. 아저씨가 받아왔는데 직원이 한 7명 정도 있대요. 근데 그 김밥집에 직원이 7명이면은 돈을 얼마를 버는 걸까 한 달에. 안 무서워하네. 어린이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한 30분 정도 놀다가 집에 갑니다. 좀 재미없는지 계속 멀뚱멀뚱 서 있더라고요. 원래는 30분 이상 놀기도 하는데. 아, 근데 날씨 진짜 더워졌네. 장난이 아니야. 엄마. 지금 오자마자 엄살피세요, 아연씨. 엄마. 아연. 간지. 시켜드세요. 어, 뭐야 이거? 아, 두부. 우와. 맛있더라고. 근데 전분이라서 자기들끼리 막 달라붙고 난리가. 신기하다. 키친 타월 위에다가 기름 빼려고 해놨는데 키친 타월이랑 막 붙어가지고. 가, 너 키친 타월이 씹힐 수 있어. 이거 어제 그 그릇 산 거 다 있어. 예쁘게 샀네. 밑반찬 할 때 좋을 것 같아. 하니 누구야? 엄마. 여기 누구야 여기? 이채야. 이채야. 귀여워. 와, 이쁘다. 엄마. 아, 좀 장난이 좀 된 것 같아. 혜인이 벌써 냄새 맡고 오셨어요? 하윤아 고마워. 응. 엄마 다리 해주세요. 맞다. 아이고 고마워라. 골고루 해주세요. 골고루. 발? 어? 발 마사지야 아빠는? 엄마 손으로 해줘. 아빠가 발 마사지죠? 어떻게 된 거야? 어? 아니, 그만해. 손을 대고 짜야지. 그만해. 네, 등원합니다. 아, 오늘 진짜 아침에 밥도 아예 안 먹고, 그리고 엄마 출근하고 나서 어찌나 오는지. 아, 정말 아침부터.
아, 레이디 끝나고 바로 왔지. 좀 울어서 핑크퐁 보여줬어. 잘했네. 애인 엄마 만나서 좋아? 이거 기절 간 거야? 엄마, 어, 갔어. 엄마 일 열심히 했대. 김나는 거 봐. 그러게. 안 되자마자 바로 가. 오, 와, 진짜 따끈하게 만들어 왔구나. 어, 시키고 먹이고 또 그러지. 또 주세요. 멋져 그는. 아니 나 무슨 낙지 먹듯이 먹네 면을. 여기 제 뱃속에 하윤이 있을 때 왔던 곳인데 하윤이 커서 또 왔네요. 유모차 끌고. 하윤아 까치들 다 도망갔네. 천천히 다가가야 돼 친구들한테. 알겠지? 너무 갑자기 하면 다 도망간단다. 알겠지? 시간을 줘야 돼. 여기서는 웬만큼 하윤이가 달려가도 위험한 게 없어서 너무 좋다. 야, 여기 센트럴 파크인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럼 들어가세요. 안녕.